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경기 북부 국회의원 4명이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됐습니다. 의정부가 박재 의원과 의정부 을 이재강 의원, 동두천 양주 연천을 김성원 의원과 포천 가평 김용태 의원이 예결위원 10명에 포함됐는데요. 각 의원들은 저마다 경기 북부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양주 광석지구 착공을 촉구하는 광정면 주민들의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5일 항의 시위에는 광적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인, 광정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광적 지역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광석지구를 신속히 착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차량 통제권을 확대하는 건데요. 특히 건설기계와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통행로와 인접한 일부 차선에는 모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